아 이거 느낌 있다. 느낌 온다. 온다 와. 이거 왠지 느낌 왔다. 왔다리. 오우. 덮어. 오 이게 넘치 흘러 넘치는데? 부모님. 오우. 오우. 지금 나도 그렇게 됐는데 붕어빵이 이게 쉬운 게 아니네. 아 붕어빵 그 가게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다. 이제 열어봐야겠네요. 야 이거 우럭 아니야 우럭? 우럭빵. 붕어가 좀 많이 화난 것 같아요. 입이 약간 이렇게 울고 있잖아 이렇게. 자 내 거 한번 열어볼게. 내가 작품을 하나 만든 것 같아 이러니까. 어 형 다음 작품에 이거 써요. 작품이 나왔어. 야. 한번 이제 맛을 볼까? 아, 나도 인생 최초의 붕어빵이야. 만들어 본 게. 나라. 이거 약간 좀 이거 뽑기처럼 약간 좀 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뽑기처럼. 뽑기 저 뽑기 하고 있잖아요. 먹어 보겠습니다. 꼬리부터 드세요. 머리부터 드세요. 난 머리야. 전 꼬리요. 아, 그래. 어? 괜찮은데? 뭔가 단짠!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짜장 케이크 맛이 나거든요? 배고픈데? 귀찮아? 솔직히 얘기하면은 가능성을 보았다. 나는 곱창 말고 잡채를 넣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잡채. 요렇게 먹어보니까 더더욱 느껴지는 건데 달아야 해요.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 붕어빵 그냥 두자. 아 붕어빵을 괴롭히지 말자. 이제 좀 놔주자.